마을에서 출발합니다. 마을이래 봐야 지금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가파른 언덕길 오르내리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모든 걸 잊게 만듭니다. 날씨가 더운데 바닷바람 때문에 일단 시원하고 상쾌해서 너무 좋았고요. 네. 등대산 그 바닷길 경치가 너무 좋았어요. 바닷길도 열려가지고요. 네, 등대산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바다나 이렇게 그렇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날씨가 좋아서 전망이 좋네요. 전망도 좋고 그랬어요. 멋진 남해의 비경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100년을 밝혀준 등대 남해의 빛나는 보석섬이라는 애칭이 소매물도에 아깝지 않은 이유입니다. 최근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여행지에서 빠지지 않은 곳이 바로 이 소매물도입니다. 매년 50만 명 이상이 이 섬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소매물도 주민들은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매물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소매물도의 일상을 들여다봤습니다. 계속되는 폭염, 빗방울 구경한 지 오래입니다. 펜션 주민들이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예약을 안 받고 있습니다. 물이 없다 보니까는 예약을 못 받으니까는. 식당도 함께 운영하는 여주인도 덩달아 걱정입니다. 식당을 사나요? 왜? 근데 물을 쓰는 문제. 물 어떠세요? 지금 상태가 어때요? 지금 상황. 지금 저희 지금 지하 탱크가 다 비었어요. 최대한 아껴야 됩니다. 다행히 오후에 시에서 물을 실은 배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돼요? 양이? 80분. 80분. 오늘 이렇게 호수로 연결해서 빼주는 양도 한 80톤 정도 돼요. 일단 마을 입구 물 저장소에 30톤의 물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40톤을 다른 저장소에 내리려는 순간. 물 올린다고 빨리 하지 마세요. 왜 올렸겠니 물을 갖다. 이 동네 물을 갖다. 왜 당신들이 물을 혼자 쓰는 물을 갖다가. 이 물을 왜 어디다 올릴까 말이야 이 물을. 이 물을 그냥 조금만 하지 말아요.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70톤을 가져와서 살펴 버리는데 그러니까 한번 요것만 봤어. 그 소리 그만하고 니 입이 나 잘 봐라. 저 배만 날 지키라. 저기 가서 배만 날 지키라. 배가 뭘 하도 안 할 짓을 하고 있는 우리 펜션을 운전하는 물을 왔다가 점점 방송 불가 수준의 욕설이 난무합니다. 요 됐나 나와 아이고 몸싸움 직전까지 간 두 사람 무슨 일로 다툰 걸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이 쓰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물어보잖아요. 여기 주민들이 쓰고 선물로 쓰는 사람 누가 물어보잖아요. 나 이 친구 손가락 다 만지네. 지금 다리 나니까 손가락은. 저 배가 가다가 무거우니까 바닥 터버립니다. 그럼 40톤이 아무리 끌어나가죠. 그럼 40톤이랑은 저기 8톤입니다. 그죠? 8톤 같으면 이 주민들이 쓸 수 있다 이러면 마을 공용 식수 저장소는 이미 제 기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양내지 그건데가 방식 봐보시오. 그래서 들어가 그 사진 그러니까 재작년 그렇죠. 그때 가가지고 이거 뽑았던 게 방식하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물을 아예 한 방울도 지금 물이 못 바꾸는 게. 그 우리 빗물바다 쓰고 있는 게지. 새벽에 올라와서 물틀어서 쭉 다 빼버리고. 그래서 서로 상륙하고 치고받고 해서 그런 거까지 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장님이 도끼도 와서 부셔버렸어요. 밸브가 두 개 나와 있는데 도끼로 부셔버렸어요. 열받아서.
재민이 집에 가, 야. 가만있다. 어?